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저번 회의에서 담력이 콩알만했던 조수광이 혼자서 경찰들한테 그냥 딱 걸려들었죠. 그러면 그 앞에서 가고 있었던 양민차이와 텅디엔뚱은 어땠을까요? 네, 그 둘은 뒤를 앞만 뒤돌아봐도 조수광이 차량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설마 차량에 뭐 문제가 생겼나? 네, 이어 그 둘은 유턴하여 조수광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저게 뭐야? 네, 글쎄 네 명의 경찰이 그냥 조수광의 차량을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어쩌죠? 텅디엔뚱은 조수광이 뭐 사촌 큰 형이었지만 경찰들한테 쫄아서 선뜻 못 나섭니다. 내가 가서 너의 사촌 형을 구할게. 너는 빨리 운전해서 그 큰 형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빨리! 네, 이 양민차는 권총을 찰칵하고 탄약을 재우며 그 경찰들을 향해 당당하게 그냥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역시 실제 전장에 나가본 사람은 뭔가 달랐죠. 네, 사실 그때 경찰들도 양민차를 봤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두컴컴하니 그의 오른손에 쥐어 있었던 권총을 못 발견한 거죠. 어이, 니네 누구야? 양민차가 먼저 당당하게 묻습니다. 이 경찰들은 우리 현지 경찰들이다. 근데 니는 누구야? 네, 그러자 양민차는 큰 소리로 니네 현지 경찰이니? 어? 그럼 난 우주 경찰이다 이놈들아! 라고 외칩니다. 저거 뭔 강아지 같은 소리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 헐, 저놈아 저거 권총을 잡고 있네? 그제야 분위기가 파기된 경찰들은 재빨리 허리춤에서 총을 잡았지만 빵빵빵빵 하고 그냥 네 방이 날아옵니다. 네, 이어 그중 세 명은 즉시 거꾸로 지고 마지막 한 명은 잽싸게 몸을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어 양민차는 뒤쫓으며 빵빵 하고 뭐 쏴보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경찰은 말 그대로 현지 경찰이었으니 길도 잘 알아서 갑자기 뭐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었죠. 양민차는 다시 돌아와서 그 경찰들이 타고 온 덤프트럭을 시동을 한번 켜봅니다. 부르릉 부르릉. 네, 그 조수광의 차량은 이미 시동이 안 켜지니 이 덤프트럭을 타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죠. 이어 양민차와 조수광은 세구의 그 경찰들이 시체를 트럭 위에다가 겨우겨우 올리실습니다. 네, 그리고는 출발하고 그냥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서 시체들을 처리하려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그냥 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글쎄 뒤에 실었던 세구의 시체 중에서 하나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사실 그 경찰은 죽지는 않았어 총상만 입은 상태였는데요. 그냥 살려고 죽은 척 했던 겁니다. 이제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낀 그 경찰은 당간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달리는 차량에서 뒤 도로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때 갑자기 차량이 발동이 꺼집니다. 그때 트럭들은 그렇게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았었죠. 야, 이 차도 아이 되겠다 야. 이걸 버리고 우리 아까 그 지프차로 돌아가자. 텅디엔뚱이 큰 형님 모시러 갔으니 아마도 마중하실 수도 있다. 그 둘은 트럭에서 내려서 뒤에 시체들을 그냥 힐끔 쳐다봅니다. 근데 헐, 글쎄 시체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때 확인 사살 안 했지? 순간 빡쳐버린 양민차에는 그 쇠로 된 꼬챙이를 찾아다가 남은 두 구의 시체를 그냥 탕탕 하고 내리깝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트럭 뒤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헐, 글쎄 그 차량이 멈춘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 많은 양의 혈액들을 발견합니다. 그 경찰이 바로 그곳에서 뛰어내린 거였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경찰이 뛰어내리고 1분도 안 돼서 그 트럭이 앞에서 멈췄으며 그걸 본 그 경찰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곁에 풀숲으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어떻게 쫓을까요? 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텅디엔뚱이 또 짓거리는 거였습니다. 야, 쫓기 뭐 쫓아? 여기 사방이 다 풀숲인데 어느 방향으로 쫓아? 가자! 이미 늦었다. 네, 이 경찰은요 정말로 부싱 중 더 완싱이라고 불행 중에서 또 갑자기 행운이 들여닥쳐서 그냥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어 양민차와 텅디엔뚱은 또 부랴부랴 자신이 그 지프차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곳엔 이미 양태룡이 와 있었죠. 양민차는 또 전과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보고 삼촌동무, 제가 경찰 두 명이나 해치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어 양태룡은 그래
그랬구나 하고 그냥 서서히 다가오더니 양민차의 귀시가 되기를 한 대 날립니다. 야, 네 명 중에서 두 명이나 도망쳤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 둘이 조수광하고 네 얼굴을 봤을 거 아니야. 어? 근데 그걸 그냥 살려서 보내? 니들 아주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아, 그제야 그들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 그들은요, 그날 그 도둑질한 백색 승합차로 이 고장난 자신이 지프차를 뒤에서 밀어서 겨우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수리소에 가서 뭐 수리를 마치고 재빨리 아지트로 도망갔답니다. 그러면 요번 사건도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그럴 리가요. 어림도 없죠. 양태용은 그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그냥 지방경찰서로 달려갑니다. 뭐 평상시에도 일 때문에 자주 갔던 곳이니 그냥 다들 면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자 양태용은 그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 두 도망쳤던 경찰은 이미 둘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으며 지금 경찰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양민차에는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의 얼굴은 자세히 못 봤었는데요. 조수광의 얼굴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 초상화를 전문 그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묘사한 대로 대략적인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야야, 이거 큰일 났다야. 양태용은 자신의 차량으로 또 부랴부랴 아지트에 찾아갑니다. 덩겐동과 조수광, 니네 둘 빨리 짐 싸라. 니네 초상화가 오늘 중으로 나올 거고 그때는 니네 도망치고 싶어도 못 도망친다. 최대한 멀리 사라져서 이제 내 눈앞에 띄지도 말라. 알았니? 그리고 잘 기억해둬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니네 말 한마디에 니네 온 가족이 목숨이 붙어있다는 걸 잊지 말라. 네, 그리고는 양민차에는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 경찰들이 그의 얼굴은 뭐 기억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덩덴동은 조수광과 함께 도망쳐야만 했죠. 그들은 친척관계였으니 조수광을 또 찾다 덩덴동한테까지 찾아올 게 뻔했으니 말입니다. 그 둘은 당일로 기차를 타고 운남성을 떠나 심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홍콩으로 도망치려고 한 거였죠. 전에 동북이왕이 그랬잖아요. 뭐 홍콩에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치려고요. 비록 동북이왕은 그전에 산속에서 3만 명의 군대들에 에워싸서 죽었지만 덩덴동과 조수광은 그래도 운수가 매우 좋았답니다. 그 둘은 심천에서 전문 홍콩으로 뭐 탈출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 돈을 쥐어주니 그 브로커는 그 조수광과 덩덴동을 데리고는 중국과 홍콩이 붕괴성 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비록 홍콩은 중국 거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가고 싶으면 마구 가는 데가 아닙니다. 깡어 통신증이라고 홍콩 마카오 뭐 통행증이 있어야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 둘은 높디 높은 붕괴선을 낑낑거리며 겨우 넘어서는 이어 산속을 통해 홍콩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그쪽 산속을 헤매다가 끝내 도로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이고 야, 살았다야. 그래, 뭐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쁠 건 없지. 아시아에서 제일 화려한 도시제야. 네, 그 둘은 그렇게 싱글벙글해 하면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버스에 오릅니다. 왜냐면 다 같은 중국어를 쓰기에 그 글자들도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버스에 오르고는 덩덴동이 맨 앞으로부터 세 번째 좌석에 앉았고 조수광은 맨 뒷좌석에 앉습니다. 이미 그 브로커로부터 홍콩 달러를 충분히 바꿨으니 버스비도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게 기분 좋게 그냥 흔들흔들거리며 버스는 달렸고 그 둘은 눈을 좀 붙입니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그 둘은 그냥 버스 안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구르며 자고 있었죠.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요? 버스는 그렇게 한참을 달리더니 또 갑자기 끽 하고 멈춰섭니다. 어이 아저씨 일어나봐. 신분증 좀 보자. 에? 그 툭툭 치는 소리에 깨어난 덩덴동은 눈을 비비고 바라봅니다. 이게 뭐야? 네, 그의 곁에는 홍콩 경찰이 그냥 눈을 부릅뜨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길은 중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항상 다니는 길이기에 그 경찰들이 자주 검사를 했답니다. 덩덴동은 멍해놨죠. 이어 대뜸 정신을 차리고는 신분증이 그 버스 위에 가방에 있다 하고는 그 일어나서 가방을 잡습니다. 그러자 이때 덩
빨갱둥은 가방으로 경찰관을 확 내리까며 도망치려 합니다. 근데 헐, 그 버스 밖에는 경찰들이 두 명이 더 있었죠. 야야, 이 가방 안에 수류탄이 있다. 어때? 재간 있으면 여기다 한번 쏴봐라. 뭐? 수류탄? 네, 그 수류탄이란 소리를 듣자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 하고 그냥 버스 뒤에 문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 조수광도 그 틈을 타서 슬그머니 도망을 치는 거죠. 이어 덩댄둥은 조수광이 나가는 걸 보고는 금방 투항합니다. 네, 그 모든 건 조수광이 도망치게 뭐 하려는 수법이었죠. 덩댄둥은 그냥 밀수였으니 뭐 중국으로 그냥 다시 보내집니다. 이제 조수광 혼자만 남았죠. 만약에 뭐 양태용이나 샤올린이었다면 어떻게든지 뭐 살아남겠는데 조수광은 아니었답니다.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배짱도 없으니 뭐 앞이 캄캄했겠죠. 이야, 이거 아까 덩댄둥이 나를 보내느라고 생쇼를 한 것 같은데 먼저 가서 가를 좀 꺼내주자. 조수광은 저절로 심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어 심천에 도착한 조수광은 사촌동생 덩댄둥을 찾아서 그냥 감옥이나 감옥들은 그냥 샅샅이 뒤지며 다닙니다. 보통 홍콩으로 밀입국 가다가 잡히게 되면 그냥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국에서 감옥살이를 받는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고생 끝에 끝내 덩댄둥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어 그 둘은 만나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덩댄둥 꼴이 말이 아니었죠. 전에 키 180에 우람진 몸매였던 덩댄둥이 그냥 홀쭉해져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까지 운남성에서 체포령 사진이 여기 심천까지 오기 전이었으니 별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냥 사촌형 조수광이 보증인이 되고 덩댄둥은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뭉치게 된 그 둘은 또 다시 홍콩으로 망명 가려고 합니다. 그 심천 쪽에서도 뭐 언젠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 말이죠. 야, 저번에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쪽에서 버스 타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요번엔 잘 됐겠다 하며 그냥 두 번째 홍콩 밀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글쎄 두 번째 작전은 첫 번째보다도 더 못했답니다. 그 둘은 홍콩 경내에 들어가고 버스를 안 타고 산길을 힘들게 다녔는데 그것도 신고를 받아 잡혔답니다. 그것도 덩댄둥과 조수광 둘 다 말이죠. 정말 운도 지질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두 사촌 형제가 우물쭈물하면서 심천의 감옥으로 이송받습니다. 어? 니 며칠 전에 그 보증인을 속고 동생을 데리고 갔던 놈 말이야. 야, 이번엔 아예 둘 다 잡혔니? 니네 참 재밌는 애들이다 야. 인재다 인재. 그 둘은 감옥 안에서 벼락을 고생을 다 하고는 또 몇 개월이 지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이어 부시시해서 추록하게 된 그 둘은 그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야야, 홍콩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자야. 요번에 또 걸리면 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야. 우리는 뭐 그냥 국내에서 숨어 지내라는 명인 것 같다. 덩댄둥은 이제 두 번이나 잡혀서 고생을 해봤으니 때려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어 덩댄둥은 광저우로 가고 싶어 하고 조수광은 심천에 남아있고 싶어하니 그 둘은 그렇게 흩어져서 각자 자신이 길을 가게 됩니다. 이어 덩댄둥은 혼자서 덜렁덜렁거리며 그 광저우에 도착합니다. 이 덩댄둥은요 비록 뭐 몸에는 일전 한 푼도 없었지만 양태용, 샤올린 그 악마들을 떨고 버렸다는 것만 해도 그냥 어딥니까? 그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려고 한 양꼬치 집에 취직하여 열심히 뭐 불도 나르고 양꼬치도 구웠답니다. 이제껏 뭐 잡힐까봐 조마조마하게 살았던 그가 이렇게 뭐 마음 편히 살게 되니 이젠 아예 생기가 활활 차 넘치죠. 하지만 이때 그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양꼬치 집이 사장이었고 그런 가게를 열 몇 개나 갖고 있는 사업가였죠. 그 키 180이 넘고 이 불끈불끈 튀어오르는 힘줄에 그녀는 그냥 확 땡깁니다. 이 여사장은 나이도 좀 있고 솔로였으니 그런 덩댄둥을 보고는 그냥 맨날 침을 길게 흘리는 거였습니다. 이어 덩댄둥을 따로 불러서 자신이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로 하면 뭐 어떻겠냐 하고 묻습니다. 원래 샤올린이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으니 그한테는 딱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여사장은 밤에 나갈 곳이 있다 하고는 덩댄둥을 불렀었답니다. 이어 덩댄둥은 아무 뭐 뭣도 모르고 일찍이 찾아가서 대기를 하는 거죠. 네, 이어서 그 차에 오른 여사장은 돈봉투를 덩댄둥 앞에 척 내놓습니다. 에? 이거 뭔 돈이죠?
덤덴 동이 지금 멍해서 돈을 세어보고 있었는데 글쎄 여 사장은 슬슬 덤덴 동이 바지 단추를 푸는 거죠. 네, 그리고는 차량 안에서 철석철석이 시작됐고 덤덴 동은 그 여 사장이 오리로 되어버립니다. 1997년에 오리를 했으니 이게 뭐 원조리가 아닐까요? 이어 이튿날부터 덩디엔동은 구매도 상상 못했던 그런 사치스러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맨날 여사장을 따라다니며 고급 셔츠에 고급 양복 뭐 명품 시계까지 선물 받고는 또 밤에는 더더욱 열심히 뭐 여러가지 자세로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10만 위엔이라는 거금도 받게 되었고 그의 생활은 그냥 달달하고도 달달했겠죠. 자, 이거 이제 사고 친지 반년이라는 시간 지났어도 조용한 거 보니 이래면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덮어진 거네. 맨날 똥만 열심히 치면 이 돈도 일이 많이 버는데 이런 꽃길이 어디 있겠니? 네, 그리고 그때의 덩댄 동은 양태용 조직이 그들 가족을 뭐 해칠 이유가 없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양태용이 그 둘을 쫓아버린 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지가 쫓아놓고 또 지가 그 가족들을 죽이지는 않겠죠. 그냥 뭐 맨날 여사장을 떠 이나 쳐주고 뭐 차량을 운전이나 해주면 되니까 덩디엔동한테는 지금이 생활이 천국이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의 잠시나마 달달했던 꽃길은 그의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날아갑니다. 이 자그마한 실수는요 아마도 덩디엔동이 평생 동안 매일같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 사실입니다. 글쎄 그는 그날에 귀신한테 홀린 듯이 그의 친누나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왜? 아, 누나요? 그 어떻게 잘 지내요? 야, 내가 잘 지내지. 내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 여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나가오. 뭐 시간 되면 한번 놀러오. 내 전화번호 알려줄게. 네, 이거였습니다. 예리한 분들은 이미 눈치챌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선을 그 양태용과 샤올린 쪽으로 돌릴 텐데요. 그 둘은 저번에 경찰들을 두 명을 쏴 죽이고 두 명이 도망친 사건에 대해 그냥 엄청 쫄았었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조용하게 있었답니다. 하지만 뭐 반년이 지나도 조용한 겁니다. 어? 경찰들이 수사하는 꼴을 보아하니 요번 사건도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죠. 야, 요거 봐라. 경찰 두 명을 죽이고 다른 두 명이 그 범인 얼굴을 잘 봤는데도 못 잡는다 이거니? 그래 무사, 우리 뭐 무서울 게 있게. 야들아, 애들 당장 모여라. 100만 원을 만들어야지. 샤오린은 사실 덩디엔동을 잃은 걸 매우 아까워했답니다. 말도 엄청 잘 듣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덩디엔동을 다시 찾아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찾냐? 네, 그들한테는요 그 조직에 들어올 때 가족들 주소와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까지 다 적은 그 생사부가 있잖아요. 그냥 덩디엔동이 가족들한테 전화로 한 바퀴 쫙 돌리는 겁니다. 그 중에 또 그의 친누나한테도 하게 된 거였죠. 왜? 덩디엔동 누나요? 내 그 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전에 걔가 권명을 떠나면서 자신을 찾겠으면 누나한테 전화를 해라고 했어. 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덩디엔동 친구였구만. 걔 지금 광저우에 있어. 그쪽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간다고 연락처도 알려줬대. 하고는 그냥 덩디엔동이 전화번호를 덜렁 알려주고 만 거였습니다. 자, 사람 운명이란 건 말입니다.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통화 한 통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 이어 샤올린은 바로 덩디엔동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덩디엔동은 또 그건 악마의 부름인지도 모르고는 덜컹 받아버립니다. 왜? 덩디엔동이니? 내 샤올린이다. 어떻게 뭐 광주에서 여자 등쳐먹고 잘 나간다며? 근데 이거 어쩌니? 연락이 안 됐더라면 몰라도 연락이 된 이상은 너희 가족들 목줄은 네가 책임져야지. 지금 즉시 권명시로 오라, 들었니? 네, 덩디엔동은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냥 덜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는 땅을 막 치면서 그냥 후회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누나한테 전화번호를 남겼을까라고요. 네, 하지만 모든 건 이제 늦었습니다. 이 덩디엔동은 또 혹시나 해서 여사장과 함께 권명으로 가자고 했지만 단번에 그냥 NO!
빠이빠이 라고 그냥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어 덩댕똥은 그렇게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혼자서 쓸쓸히 곤명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이놈은요, 아마도 그 기차 안에서 자다가도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났겠죠. 그러면 그렇게 악마무리에 다시 복귀한 덩댕똥이 앞날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별 볼일 없던 조수광은 어떻게 될까요? 5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석철석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